안녕하세요. 하늘나라 편지 공희연입니다. 하늘나라 편지 오디오북에서는 한국 장기조직 기증원에서 출간한 생명나눔 사례집 다시 뛰는 심장으로의 사연을 들려드릴 예정입니다. 이 책에는 고귀한 생명을 나눠주고 떠난 기증자 유가족과 새 생명을 얻은 이식수혜자 그리고 현장 코디네이터가 직접 써내려간 편지들이 담겨있는데요. 저도 사랑하는 아버지를 떠나보내며 장기 기증을 한 기증자 유가족인데요. 이런 좋은 기회를 통해 여러분께 인사드릴 수 있어 영광입니다. 저는 프리랜서 아나운서인데요. 한국 장기조직 기증원에서 기증자 유가족에 대한 감동적인 사연을 오디오북으로 제작한다는 소식을 듣고 함께 참여하게 됐습니다. 앞으로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릴게요. 그럼 지금부터 제 마음을 담아 아버지께 드리는 편지를 읽어보겠습니다. 아빠, 사랑하는 아빠, 잘 지내고 있어요? 지금쯤이면 한참 주무시려나? 아빠가 떠나간 지 벌써 한 달 반이 넘어가네요. 그곳은 어떤지, 괜찮은 곳인지, 지낼만한지 참 궁금하네. 시간이 참 빨라요. 우리가 함께 여행 다녀온 지도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말이에요. 그래도 좋은 추억 조금이나마 더 쌓고 와서 얼마나 다행인지. 요즘 전 세계는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 때문에 몸살이에요. 그래도 우리나라는 대처를 잘하고 있는 덕분에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듯 합니다. 시간이 꽤 흘렀지만 아직도 여전히 아빠가 여행을 떠난 것만 같아요. 아니, 정말 긴 여행을 떠난 게 맞는 것 같아. 그저 이곳에서보다 훨씬 마음이 편하고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었으면 좋겠어요. 이렇게 편지를 쓰는 공간이 있다는 걸 그때 설명을 들었어도 정신이 하도 없으니 까먹다가 오늘은 새삼 가져왔던 팜플렛을 다시 보다가 이곳에 들어오게 되었어, 아빠. 조금 더 빨리 편지를 썼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해서 미안해. 여전히 나는 느리고 못난 딸인 것 같아. 그래도 언니들보단 내가 빨리 썼으니까 봐줘. 아빠, 무지무지 보고 싶다. 곁에 있을 때 조금만 더 상냥하게 말할걸. 나는 뭐가 그렇게 잘나서 아빠한테 맨날 틱틱거렸나 몰라. 내가 진짜로 여행 다녀와서 아빠한테 편지를 꼭 써야지란 생각을 했었는데 이 편지로 대신해서 너무 마음이 아프네. 빠릿빠릿하게 써서 아빠에게 내 마음을 전달했더라면 아빠의 마음이 조금은 더 나아졌으려나? 아빠가 조금 더 행복하지 않았을까? 라는 생각을 해. 아빠, 많이 미안해. 그날 아침 아빠가 얼마나 아팠을지 생각하면 참 더 많이 물어보고 꼼꼼하게 살피고 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해서 정말 미안해. 정말 시간을 돌릴 수만 있다면 좋겠다. 그리고 그날 아침으로 꼭 돌아갈 거야. 아빠를 최대한 빨리 병원에 데리고 갈 거야. 언젠가 누가 발명? 개발? 한다면 꼭 그럴게. 무슨 수를 쓰더라도 꼭 그때로 돌아갈게. 아니다. 더 전으로 돌아가서 우리 더 소중한 추억 많이 쌓고 행복하게 지내면 되려나? 아무튼 아빠를 살릴 수만 있다면 다 좋겠다는 뜻이야. 아빠, 이렇게 두서없는 글은 처음 보지? 나는 이런 거 보면 또 아빠를 안 닮았나 봐. 글을 잘 못 써, 나는. 아무튼 다음에는 잘 정리해서 써볼게. 아빠, 너무너무 보고 싶고 우리 아빠여서 정말 고마워. 다시 만나면
내가 더 잘할게. 꼭, 정말로. 마음이랑 말을 일치시키며 행동할게. 꼭. 사랑해. 보고 싶다. 잘 지내고 있어. 조만간 예쁜 꽃을 볼 수 있게 봄을 선물해줘, 아빠. 알겠지? 그리고 아빠는 늘 나의 마음속에 함께하는 거야. 절대 외로워하지 말고 우리 가족 모두 아빠를 정말 그리워하고 있다는 거 알아줘. 사랑해, 아빠. 또 올게. 2020년 3월 26일 사랑하는 막내딸 희연이가. 일단 아빠한테만 사실 썼던 편지를 이렇게 많은 분들이랑 공유하게 돼서 조금 쑥스럽기도 한데요. 그래도 이 편지를 통해서 저랑 비슷한 상황에 놓여진 분이 있다면 같이 공감을 하고 또 그랬으면 좋겠어요. 혼자가 아니라는 점, 같이 이런 마음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점 기억하시고 그래도 좋은 일 한 거라 생각하면서 잘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. 한국 장기조직 기증원 홈페이지 안에 있는 하늘나라 편지에는 이렇게 사연들을 올릴 수 있는데요. 떠나간 가족이 그리울 때나 새 생명을 얻어 다시 살게 된 수혜자가 감사한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. 여러분도 그런 마음이 들 때 이곳을 찾아주시고요. 여러분의 사연은 오디오북으로도 만들어집니다. 생명 나눔은 누군가의 끝이 아니라 누군가의 시작입니다. 지금까지 하늘나라 편지 오디오북의 아나운서 공희은이었습니다.